이야기를 하셨네요. 정우성 씨의 무인도 개그 때문에 집에서 혼자 웃는다. 무인도 개그가 이게 뭘 뜻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이게 아재 개그? 그 유머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예. 유머가 있는 반면 자기 전에 생각했을 때 되게 웃긴 유머가 네. 있어요. 후폭풍 개그라고. 예. 그 순간에 안 웃긴데 제가 생각하고. 새까만 암흑 속에 처음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렇죠. 적응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. 네. 대한민국은 지금 정우성 씨 무인도 개그에 빠져 있는 네. 거군요, 지금. 네. 이따가 자기 알겠습니다. 전에 웃기실 거예요. 두 분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분이 맞춰주시는 거예요. 정우성 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최근 인터뷰에서 정우성, 하늘은 하늘, 바람은 바람, 정우성은 뭐다?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조인성. 진짜 웃기겠다. 사실 정우성은 조인성이다. 정우성은 조인성이다. 왜 그래? 정우성은 조인성이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하늘은 하늘, 바람은 바람, 정우성은 잘생김이다.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. 본인이 한 얘기예요. 기자가 웃느라고 인터뷰가 중단됐어요. 잘생겼다는 건 사실은 팩트. 그러니까요. 팩트. 아, 좋습니다. 예. 자, 배성우 씨 한번 가볼게요. 정우성, 조인성과 비교. 땡땡땡 숨겼다. 야. 외모를 숨겼다. 저 가면 쓰고 나왔나요?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 얼굴 없는 배우인가요? 계속 숨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. 뭘 숨겼을까요? 아. 어이가 없어. 정막이 흘렀어요. 아니, 진짜 이 형 멋있네. 그럴만하네요. 오늘도 잘생김 숨기신 건가요? 네,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한테 좀 숨겨달라고 얘기했어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예. 너무 꽁꽁 숨기신 거 아닌가요? 굉장히 뛰어난 메이크업 아티스트셔가지고 잘 숨겨주시더라고요. 숨겨져요? 네? 숨겨져요? 이게 숨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네, 알려주세요. 숨기는 방법이요? 어디서 숨겨주세요? 무인도 나왔어요, 무인도. 이게 바로 무인도 개그! 무인도 나왔어. 아, 좋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는 조인성. 내 이상형은? 김대진 씨 되게 먼 내고 갔네요. 정말 성격이지 않아요. 앉으려고 먼 내고 갔어요. 아, 괜찮습니다. 야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? 아, 뭐. 예. 그럼 안 섹시한 여성. 정말, 정말 깜짝 놀라겠죠? 예. 은은한 여성입니다.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겼어요. 아,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은은한 집에 가서 웃기. 예. 아, 무인도 개그. 무인도 무인도. 정우성 씨가 이상형이었네. 정우성 씨가 이상형이었네. 배성우 씨가 인터뷰 때 최근에 말씀하신 얘기예요. 세 분이 모이면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역사 네. 얘기도 하고 여자 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자 얘기할 때 누가 제일 열띠게? 그건 뭐 말씀 안 드. 아, 예. 저기 외모 잘생김 숨기시고 다니시는 그분께서 아 인정하십니까? 뭐 다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네, 저도 은은한 여자입니다. 어디가 은은한? 네?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가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. 가보자, 그쪽으로. 편집을 만나셔야 될 텐데. 왜 거기서 끊어요? 아, 재밌을 법 했는데. 더 질문 들어가 볼게요, 그러면. 어디가 은은할 때 제일 매력적입니까? 네, 눈동자요. 아. 또. 콧망울이요. 콧망울. 네. 콧망울. 또요. 네. 콧망울이 은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, 콧망울은 신현주 선배가 최고야. 내가 왜 나오냐고요, 거기서. 내가 왜 나오냐고. 야, 이거 그림. 아니, 저 한 번도 못 빼서.